안녕 여러분, 키오예요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. 이제 저번에 아이브 장원영님 메이크업을 했었잖아요. 솔직히 그때 닮게 됐는지는 좀 잘 모르겠긴 한데, 근데 이제 아이브가 아직도 핫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이브의 또 다른 멤버 레이님의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약간 좀 핑크 브라운 느낌을 좀 살려가지고 요 이미지를 참고해서 머리 스타일까지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자, 일단 스킨케어는 다 마친 상태여가지고 파운데이션부터 발라볼게요. 오늘 파운데이션은 짜잔, 요거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쿠션 요거. 되게 얇게 커버가 잘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원래 컨실러를 하려고 했는데, 근데 지금 커버가 굉장히 잘 돼가지고 컨실러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파우더 처리를 좀 한번 해주겠습니다. 짠, 노세범 파우더. 자, 그리고 이제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. 이제 레이님은 사진을 봤을 때 뭔가 눈썹이 좀 도톰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갈한 일자 눈썹 그런 느낌이에요. 이렇게 그려볼게요. 이런 느낌으로 어느 정도 그냥 깔끔하게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앞머리에 좀 가려지기 때문에. 그 다음에는 눈에 핑크기를 좀 얹어줄 건데요. 요거. 요거는 인스프리 마이 블러셔 발그레 분홍 수국이라는 색깔이에요. 뭔가 웜이랑 쿨을 따졌을 때는 조금 웜 쪽에 조금 더 가깝다는 느낌이긴 한데, 요런 연핑크 색깔 블러셔를 사용해주면 됩니다. 요거 가지고 일단은 눈가. 분홍기만 살짝 채워줄게요. 그리고 눈 밑에도. 이 사진상으로는 조금 덜 보이긴 하는데, 항상 레이님 그런 트위터 사진 같은 거 보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볼을 되게 발그레하게 하시더라고요. 좀 약간 핑크핑크하게 볼도 블러셔를 해줄게요. 약간 여기 동그란 느낌으로. 자, 그 다음에 이 페리페라 팔레트를 써줄 건데요. 여기서 이 색깔 해서 쌍꺼풀 라인 한번 싹 쓸어주면서 바깥쪽을 이렇게 퍼지는 느낌 하고, 여기 눈 밑쪽 여기도 살짝만 강조해줄게요. 이런 느낌으로. 그리고 이제 레이님 보면 애교살이 굉장히 통통한 타입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애교살을 음영을 넣어줄 겁니다. 이 색깔로. 에뛰드하우스 룩앤마이 아이즈 카페 초콜릿 라떼. 그다음에 이제 음영을 넣어줬으면 여기다가 볼륨감을 또 채워줄 거예요.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여기 눈 앞머리도 살짝. 자, 이제 아이라인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. 뭔가 너무 두껍진 않으면서 뒤쪽으로 좀 길게 꼬리가 빠지는 그런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. 오늘은 요거 블랙루즈 철벽펜 라이너 요걸 사용할게요. 자, 이렇게 아이라인을 다 그렸고, 그 다음에 여기 눈 밑에도 라인 살짝만 잡아줄게요. 짠, 요거는 웨이크메이크 싱글 스타일러 25번 버닝 브라운 이런 색깔이에요. 약간 붉은기 많이 도는 브라운 색상인데, 완전 얇은 붓으로 눈동자 아래부터 좀 빼줄 거예요. 그러고서 남은 걸로 여기 눈 앞에도 살짝만 채워줄게요. 이런 느낌. 자, 그리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볼 건데요. 짜잔, 오늘은 이 코링코 걸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A0 9mm예요. 이거 얼른 붙여주고 올게요. 자, 이렇게 속눈썹을 붙이고 왔고요. 이제 마스카라를 해주겠습니다. 에뛰드하우스 컬픽스 마스카라 블랙. 좀 레이님은 보면 속눈썹이 조금 약간 이렇게 빽빽한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. 이거를 세워서 짜잔, 이런 느낌. 이제 아래도 해줄게요. 레이님은 보면 아랫부분도 엄청 이 속눈썹을 좀 강조해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자, 이제 다 됐고요. 이제 앞머리를 좀 일단 풀어서 결을 좀 바꿔주고 입술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. 보면 레이님은 입술을 좀 약간 연한 계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
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거 페리페랑 코랄 소환 요걸로 발림도 좋고 되게 데일리로 쓰기 좋아요. 그러니까 화장 안 해도 약간 입술색 채울 때 쓰기 좋은 그런 틴트입니다. 제가 진짜 애용하는 틴트예요. 자, 그리고서 요거. 요거는 어뮤즈 듀 틴트 복숭아 색깔. 조금 더 촉촉한 느낌. 짠! 이렇게 해서 레인님 메이크업 맞춰봤습니다. 저는 이제 스타일링을 해보고 오도록 할게요. 짠! 이렇게 스타일링을 맞춰봤습니다. 짜잔, 짜잔. 이 사진에서처럼 약간 이렇게 빨간색 리본이랑 그리고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한 이런 머리로 한번 해봤어요. 와, 근데 오늘 되게 닮고 안 닮고를 떠나서 오늘 화장이 진짜 잘 됐어요. 되게 마음에 들어. 오늘 어디 나가야 될 것 같아, 지금.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님 메이크업 한번 해봤고요. 레이님은 머리 스타일이 항상 되게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스타일링 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너무 재밌다.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님 메이크업 해봤고요.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 We go to New Jersey. Your eyes sing, I'll be worried. You said it was nothing, but I know you get